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가장 골칫덩어리인 동시에 경제, 정치,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 사회를 교란시키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본 사회 이야기구나. 네, 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네. 먼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아, 영화로도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다들 야쿠자 잘 아시죠? 아, 잘 알죠. 어떻게 잘 아세요? 저는 일단 일본의 굉장히 큰 2대 야쿠자 동성회랑 오미 연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아요? 예? 네? 어떻게 잘 알아요? 용과 같이 나와요. 용과 같이? 영화예요? 예, 또 게임으로. 아, 게임이에요. 아저씨, 근데 일본인들에게 야쿠자는 어떤 이미지예요? 뭐 일본 사람들한테도 야쿠자는 피하고 싶은 존재인데 심지어는 지금도 뭐 국민 참여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쿠자 사건은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또 야쿠자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뭐 복수할까 봐 네 그렇게 제외시킨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야쿠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연수를 가가지고 야쿠자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아, 야쿠자 연수를 받으러 갔다 와요? 네.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야쿠자 조직에 아, 교환학생인가 봐요. 아, 교환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연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직하고 형제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수업도 받고. 안 좋은 문화가 온 거네요. 네. 야쿠자는 과거 조직원 수만 최대 18만여 명으로 일본 전역에 5,400여 개의 조직을 가졌던 거대 범죄 집단입니다. 한때는 한 조직의 연 매출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 네? 중국의 삼합회나 이탈리아의 마피아처럼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폭력 조직이 바로 야쿠자인 거죠. 그런데 야쿠자가 이렇게 세력을 불리기 위해 저지른 일들은 일본 사회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쿄에서 야쿠자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야쿠자의 시초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시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 야쿠자의 조상이 처음 탄생한 시기가 오늘의 여행지 도쿄가 전면으로 떠오른 시대입니다. 바로 에도 막부 시대였던 거죠. 전국 시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지역과 시코쿠 지역을 평정한 후에 대대로 살고 있던 이에야스의 근거지를 강제로 빼앗고 낯선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여기에 버려져 있던 에도 땅을 하천을 정비해서 제방을 쌓고 용수로까지 확보를 하면서 그곳이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였습니다. 맞아요.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전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지만 이때 한순간에 백수로 전락한 이들이 있었는데 사무라이. 맞습니다. 네. 바로 각 영주 아래서 전쟁을 수행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던 거죠. 칼을 쓰는 기술 말고는 내세울 게 없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내전이 끝나자 일자리를 대거 잃고 사회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은 순식간에 사회에 쓸모없는 자들로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결국 이들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돈을 벌기로 했었어요. 이들이 바로 야쿠자의 첫 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쿠자의 역사가 그 옛날 에도 막부부터 거슬러 가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역사가 길구나.
야쿠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도박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일본의 전통 도박 중 파투, 회로 점수를 계산하는 도박이 있는데 그 도박에 8, 9, 3을 뜻하는 숫자 세 가지 그 패가 합쳐지면 끝자리가 0이 되면서 쓸모없는 패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숫자를 야쿠산 이렇게 불렀고 야쿠산이 변형돼가지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이들이라는 뜻에서 야쿠자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와. 그럼 야쿠자 뜻은 뜻으로만 보면 보잘것 없네요. 진짜 야쿠자한테 야쿠자라 그랬다간 죽겠네요. 뭐 한번 시험해 봐도 되죠. 제가요? 그래서 그럼 이때부터 야쿠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시기가. 예. 야쿠자의 정통적인 기원이 이들이라면 본격적으로 지금의 야쿠자가 탄생한 건 일본 역사를 뒤바꿔 놓은 대변혁이 이제 일어난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이지 유신은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모두 근대화를 추진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때 근대화를 이끌던 도시들에서 바로 현대 야쿠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이 도시들의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항이네요, 다. 네, 다 항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라는 점입니다. 오. 그렇다면 왜 하필 항구 도시에서 현대 야쿠자들이 등장한 걸까요? 물자가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서 뭐 세를 거뒀나? 그 이유는 바로 항만 노동자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 당시 개항한 항구를 통해 해외 물자와 군수 물자가 활발하게 오갔지만 그에 반해 항구는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구에 최대한 가깝게 선박을 대면 소형 배를, 작은 배를 타고 선박에 접근해서 그 화물을 옮겨 싣고 연안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됐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화물을 내리고 창고까지 운반해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자들이 한 항구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100명? 그 몇백 명 단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905년 당시 고베항 인근의 항만 노동자는 약 1,3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많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들 중 약 90%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합을 결성하는 거죠. 일본어로는 보통 무슨 무슨 구미라고 붙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돈 관리. 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이권? 그렇죠. 아. 이권. 역시 감이 있으시네요. 자신들의 조합이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세력을 확대해서 더 많은 고용주와 계약을 전속으로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같은 구역에 있는 여러 조합들끼리의 이권 다툼이 발생해서 싸움이 빈번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였던 거죠. 바로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런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각 조합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합 간의 싸움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인물을 이 단어로 불렀는데요. 오늘날 야쿠자의 자존심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원 씨. 아, 이게 정답인가 보다. 뭐? 오야붕!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정답. 예, 은지원 씨.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가오? 어? 어? 어 맞나 봐. 정답입니다. 진짜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박. 괜히 아 가오 빠지게 막 이런 말을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건 얼굴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일본 말로. 카오 카오. 예. 조합의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을 바로 가오라고 불렀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이죠.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기 형사들도 그런 말 많이 써요. 아, 많이 하세요? 제가 답을 알고 있었는데 은지원님 그 가오 살려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예. 아, 가오 안 빠졌네요. 아, 형사님 예. 진짜 센스 가오 최고. 뻔했어. 예, 가오는 그 일본어로 얼굴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체면 혹은 자존심이라는 용어로도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가오를 중심으로 여러 조합들이 뭉치고 더 거대한 어떤 그 조합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현대 야쿠자의 근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와. 이렇게 생겨난 야쿠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세력을 점점 넓혀갔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고베에서 탄생한 한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야마구치파입니다. 야마구치파는 항만 노동자 조합에서 시작된 야쿠자 조직인 거죠. 현재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조직이자 세계 범죄 조직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본력을 가진 엄청난 조직입니다. 야마구치.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세계는 점점 독특한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내부가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 조직은 두목 아래 부두목 그리고 그 아래 조직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족적인 그룹 같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중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오야붕. 맞습니다. 오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목을 오야붕.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꼬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 꼬붕. 진짜 꼬붕도 많이 썼던 단어예요.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란 아, 뜻이에요. 아들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야쿠자는 왜 하필 조직 내부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정을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피로 맺어진.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저 조직에 들어간다고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겠죠. 보통 조직에서 그를 보증하는 인물이 있을 때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야쿠자들의 용어로는 헤아즈미.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방구석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조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에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는 이제 그야말로 인터넷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연습생이네요. 맞아요. 아, 잘 아시겠네요. 아, 연습생. 이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우와. 연습생보다 훨씬 더 긴가요? 그렇게 보네요. 그 후 정식 조직원으로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두목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한 가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술잔을 받아야 돼요. 게임에서 많이 배우셨네요. 예. 그럼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술잔을 부딪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목과 새로운 조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고 마실 때 비로소 혈연관계 이상의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거죠. 그렇죠. 아야씨,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할 게 있을까요?
두목이 준 술잔을 촌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탈퇴할 때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쿠자는 평생 야쿠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물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야쿠자를 보증하는 배지 아니야? 배지? 문신! 문신 아닐까요? 와, 저거 진짜 영화에서 많이 봤어. 바로 야쿠자의 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저거 진짜 문신이에요? 예. 옷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야쿠자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조직원 간의 단합과는 별개로 본래의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어. 야쿠자가 몸에 문신을 새겨넣는 본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아, 네, 기원 씨. 저 이레즈미라는 문신은 하면은 지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나의 증표다. 그거는 예 맞긴 합니다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 뭐였지? 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레즈미를 하는. 빨리 맞춰요. 아니 나 까먹었어. 형사님 모르겠어요. 아세요? 형사님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와 진짜 모르겠는데? 힌트를 주시죠. 좀 힌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진짜 많이 아파가 되잖아요. 많이 아파. 정답. 예 혜성 씨. 고통을 참아라, 견뎌라. 그래야 너는 진정한 조직원이 될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야쿠자가 문신을 하는 본래 이유는 바로 인내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아파요? 문신이? 그러니까 문신을 가리켜 야쿠자는 가만, 그러니까 일본어로 가만이라는 거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가만. 문자 그대로 이레즈미를 하는 그 고통, 아픔을 참아서 몸에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마치 그 녹슨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과거엔 나무 막대 끝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려 있는 도구를 직접 손으로 소위 말하는 장인의 한 땀 한 땀 새기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엔 진짜 아팠겠다. 더더욱이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도구를 피부에 찔러 넣고 먹물을 밀어 넣어서 조각처럼 새기는 방식이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뭐야 무슨 도자기에 그림 새기듯이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전신에 문신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0시간? 아니요 하루 넘어요. 하루에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달? 저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전신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에? 네? 2, 3년? 아, 그렇게 오래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여 야쿠자로 입문하는 통과 의례를 겪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아야씨, 야쿠자들이 자주 하는 문신 따로 있습니까? 잉어 그림을 많이 하거든요. 잉어. 잉어가 일본에서는 돈을 불러오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잉어 그림을 많이 온몸에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야쿠자는 자기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으로 두목의 이름을 새기거나 또 조직의 문장을 그리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조직의 조직원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요. 뭘까요? 승진? 즉 하나의 조직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이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아. 큰 야쿠자 조직은 보통 1차 조직의 조직원이 2차 조직의 두목이 되고 2차 조직의 조직원이 3차 조직의 두목이 되면서 거대한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 조직 안에 수많은 하부 조직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직원들 간에는 좀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결속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유지를 위해 모든 조직원들은 거의 매달 목숨처럼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답. 규현 씨. 상납금. 어우 너무 쉽게 맞추죠. 이건 정답. 네, 이거는 뻔한. 혜성 씨도 알 만한 문제였어요. 야쿠자 쪽으로는 혜성 씨가 좀 레벨이 좀 딸리거든요. 두고 봐요. 바로 상납금을 위해 바치는 거였어요. 모든 조직원들은 상부에 상납금을 내서 두목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죠. 야. 그렇다면 이렇게 내는 상납금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 조직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직의 120명 조직원들이 한 달에 한 명당 50만 원씩을 내고 2차 조직들에 속한 250명의 조직원 한 명당 약 25만 원씩을 거기에 3차 조직들에 속한 600명이 각 15만 원씩을 상납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총 2억 1,25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가 매달 피라미드 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조직의 두목에게 상납되게 되는 거죠. 와, 저 두목되는 게 꿈이겠다. 엄청난 규모죠. 이때 조직원들은 더 많은 상납금을 내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빨리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유, 정확히 맞습니다. 좀씩 감을 잡아오시는데요. 이제 야쿠자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흑화해. 더 많은 상납금을 낼수록 조직 내에서 승격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 상납금이 야쿠자가 불법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있는 가게들에게서 보호비를 명목으로 자주세를 걷거나 조직의 허락을 받고 다른 조직의 야쿠자가 관리하는 지역을 침범해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야쿠자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또 여기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쿠자의 세력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나와바리? 네, 맞습니다. 예, 나와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5세기 중반에 전국시대 이후에 성곽이나 돌담을 만들 때 이 구상하는 방법으로 땅 위에 줄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놀라운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은 단어들이 야쿠자에서 나온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조직이 하부 조직들까지 다 관리하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각 조직 안에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조직의 기강을 흔들리지 않도록 벌을 명확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 조직원에게는 내부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은지원 씨를 보게 되는데 조직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예.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손가락을 한 마디씩 자르는 체벌입니다. 좀 잔인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명 유비츠메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그 처벌인데요. 이 형벌은 사실 역사가 좀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가 일본도 칼이죠. 칼을 쥘 때 새끼 손가락부터 검지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차 검을 쥐는 힘이 약해지는 데에서 차관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죄를 지을 때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려나갔던 거였어요. 칼을 써야 하는 사무라이한테 가장 잔인한 벌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칼을 써야 되는 야쿠자한테도 상징적인 처벌이 되겠죠. 아, 누가 만들었어, 진짜. 그러니까 야쿠자 역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낸 손가락을 상부에 받치며 본부에서 그 손가락을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내도 글씨를 쓰거나 뭐 할 수 있게끔 젓가락질도 하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세계를 남겨놓은 거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야쿠자는 바깥에서는 모형 손가락을 끼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치, 근데 이것도 좀 심한 처벌 같은데 이것보다 더한 처벌도 있었어요? 예, 야쿠자 조직은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혔던 경우에는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뭐죠? 그 내가 아까 말한 추방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전 추방을 당했어요. 게임하면서 추방시키더라고. 파문을 당하셨군요. 네, 파문이요. 네, 맞아요. 파문. 예, 바로 조직에서 쫓겨나는 처벌,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뭔지 사진으로 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치정 문제까지 썩어빠져 선배들로부터 거듭된 주의와 온종도 짓밟고 개 짐승만도 못한 그 행동을 용서하기 어려워 조직의 협의 결과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에서 파문을 당한 조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인 신분이 돼서 예. 조직에서 건들지도 않던데요. 그거는 게임의 세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게임은 좀 그런가 봅니다. 일반인이라고 아니 일반인이라고 취급해서 예. 안 건드리더라고요. 건드리지 않지만 그 반면에 보호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한테 파문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고를 쳐왔는데 예. 그 조직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아, 보호를 안 해줬구나. 나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파문 당한다. 그런 거죠. 진짜 파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장은 해당 조직에는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조직에게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를 가해도 조직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증명해 주는 거구나. 다른 그렇죠. 조직에도 못 들어가고. 파문을 당한 한 야쿠자의 증언을 한번 경험상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야쿠자를 죽이는데 칼은 필요 없다. 파문장 하나면 충분하다. 조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만큼 정말 무섭다. 이처럼 조직에서 내쫓김과 동시에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숨어 살고 이러겠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교수님 말씀처럼 사형 선고네요. 예. 그래서 파문을 당한 야쿠자는 한때 형제였던 조직원에게 린치를 당해서 죽거나 적대관계 조직원에게 살해를 당하는 등 평생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던 야쿠자는 언제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혹시 어떤 전 세계적인 이벤트, 올림픽 아닐까요, 혹시?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야쿠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에? 저 2차 세계대전 때요? 예. 당시 일본은 그들이 사는 도시 안에서 권력을 가진 야쿠자를 적극 활용해서 전쟁에 동원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역 노동자 출신에게는 무기와 식량 등을 싣고 나르는 병참 업무와 토목공사를 맡기고 구하기 어려운 물자는 야쿠자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조달받았던 거죠. 게다가 패전 후에도 일본은 야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걸 어떻게 사용해?
신바시? 시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매? 건 시장 네. 같은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패전 직후 물자가 귀해진 일본에서 생활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터전, 바로 암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의 팻말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도쿄 신바시 외곽 자유시장 간토 마츠다파 아타고 경찰서. 마츠다 구미라고 써 있네. 마츠다 구미. 여기서 이제 치안 담당자가 둘인 거 알겠죠? 하나는 경찰, 다른 하나는 당시 도쿄의 근거지를 둔 간토 마츠다파라는 야쿠자 조직이었던 거죠. 교수님, 경찰이랑 야쿠자 같이 치안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경찰이 의뢰를 한 건가요? 예, 지금이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당시 암시장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이 야쿠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당시 일본엔 도쿄의 신바시, 우에노, 시부야는 물론이고 오사카, 고베 등지도 포함해서 전국에 암시장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패전 이후 공권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암시장엔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 그리고 일본인이 뒤섞여서 치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승국민, 즉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 보면 이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하지만 전승국민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이때 경찰은 야쿠자를 끌어들여서 암시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 과정에서 도쿄의 암시장에서는 야쿠자와 타이완인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약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듯 당시 야쿠자는 일본 경찰의 묵인 아래 전승 국민을 폭력으로 이제 누르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시장을 장악했던 이때 야쿠자의 몸집을 본격적으로 키워주는 물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일본인들이 약국에서 대거 구입하며 물품 부족 현상까지 일으켰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은지원 씨. 바카스! 많이 나오긴 하죠. 오답입니다. 정답! 아, 네, 혜성 씨. 신선 식품이 부족하니까 맨날 통조림 먹고 이러니까 비타민C. 네, 너무 현대병 아닌가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맨날 건빵 이런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비타민C. 예. 네. 자, 이 정도면 진정한 힌트 주시죠. 진정한 힌트요? 네. 위험한 거죠. 어? 위험해? 어? 정답! 규현 씨. 히로뽕! 예, 필로폰. 정답입니다. 바로 메스암페타민?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입니다. 아니, 필로폰을 약국에서 팔았어요? 예. 마약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후 약 6년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먹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로폰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합법적인 약품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지급되기도 했었어요. 전쟁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예. 살인병기였던 가미까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들한테도 항공식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맞아, 이거 배운 것 같아요. 술 막 먹이고 예.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은 피로회복 각성제라고 불리면서 약국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렸었죠. 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강력한 환각작용과 중독성 때문에 중독자가 이제 늘게 되면서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해서 필로폰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필로폰의 사용이 금지되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팔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자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필로폰을 찾아 이제 헤매게 되겠죠. 네. 이때 야쿠자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필로폰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은 필로폰 제조 공장의 기술자들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서요. 이들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을 야쿠자가 배급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야쿠자 조직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로폰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의 밀매로 당시 일본 내 필로폰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패전 이후부터 마약 사범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심각하네. 한번 싹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네. 심지어 각성제 단속법이 발표된 1951년 좀 줄어드는 듯했던 마약 사범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체포한 마약 사범은 2,000명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야쿠자 조직들이 필로폰 밀매에 뛰어든 탓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필로폰 밀매는 야쿠자 조직의 가장 큰 자금원,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4,50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야쿠자는 필로폰 밀매로 한 해 벌어들인 자금만 약 191억 엔, 당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1년에요? 예,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야쿠자 마약 사업과 관련된 좀 사건이 있을까요? 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송강호 씨가 영화에 마약왕? 나왔던 마약왕. 예. 그게 원래 이황순이라는 마약 밀매업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찍은 영화거든요. 실화 바탕을 만든 영화예요?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이제 밀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필로폰 자체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다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검거 당시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징역 15년 이상을 살고 비참한 말로를 뭐 맺었다고 봐야 되겠죠. 징역 15년은 좀 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낮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마약 사업으로 야쿠자들이 배를 불리던 이때 그들이 사는 도시에 한정됐던 야쿠자 세력은 한 사건을 통해 정치권과 손잡으면서 전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1960년 일본에서 전후 최대 반정부 시위였던 안보 투쟁인 건데요.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난 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새로운 방위조약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일본인들이 반대하면서 시위에 나서게 된 건데요. 하지만 뭐야 이건 또? 결국 국회의사당은 반정부를 외치는 그리고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에어싸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는 약 6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해관대와 사격 강구를 行いましたが もちろん 학생들은 これに 応じません. 両視点で 해관대와 기술력 고시에 出ましたね.
이때 일본 정부는 시위대에 맞설 수 있는 상대로 한 세력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로 야쿠자였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또 야쿠자죠? 예, 일본 정부가 판단했을 때 당시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서 일정을 조율하러 온 미국 정부 관계자는 시위대의 압박에 밀려서 자동차를 버리고 헬기로 이동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와. 게다가 시위 역시 점차 격화되기 시작을 하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힘과 경찰만으로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당시 잘 나가는 전국의 야쿠자 조직 두목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시위대 진압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휴, 약간 사설 경호원처럼 쓰러네요. 만약 여러분이 야쿠자 두목이라면 정부의 요청에 마냥 알았어요 하고 순순히 응했을까요? 조건을 내걸겠죠. 그렇죠. 물론 아니었겠죠. 정부와 야쿠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쿠자, 공갈꾼, 노점상인, 암흑가의 리더들을 설득하여 아이젠하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반대 세력을 조직했다. 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헬리콥터, 소형 비행기, 트럭, 차량, 식량, 지휘소 및 응급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로 230만 달러의 활동 자금을 지급받았다. 230만 달러면 네. 야쿠자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줬다는 게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죠. 이걸로 이용해서 정부랑 관계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게 더 그게 더 큰 그림인 거죠. 뭐 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야쿠자는 즉시 시위대 진압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야쿠자는 빠른 진압을 위해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위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총 481명으로 야쿠자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폭력으로 진압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야쿠자의 무자비한 폭력은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야? 이 학생은 간바 미치코 라는 여성인데요. 사망했구나. 예, 맞습니다. 와. 야쿠자는 시위대였던 간바 미치코를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취소했고요. 키시노부스케 총리도 사임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자연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숨은 가해자였던 야쿠자는 그저 일본 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해주고 약속한 활동 자금만 챙기면 되는 거였죠. 전쟁 이후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간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는 이렇게 정치계와 경찰, 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던 거잖아요. 그 대가로 불법을 행했을 때 정부가 눈을 감아주는 덕분에 몸집을 더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1960년, 즉 안정을 되찾은 일본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했어요. 이는 야쿠자 세력에게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무려 약 9.3%. 와.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의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성장 때문에 야쿠자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들의 세력권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때 야쿠자는 어떤 사업을 통해 일본 사회에 파고들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연예계? 먼저 연예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매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해야만 관객이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해당 지역인 아까 나왔던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야쿠자들은 공연을 주최하는 공연사가 자신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공연장 앞에서 뭐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면서 흥행을 방해했던 터라 이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곧 흥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당시 한 공연사 사장이 어떻게 야쿠자에게 잘 보였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래, 좀 보여줘요. 야, 뭘 때? 아이, 좀 권위 있게 좀 해보세요. 가오 있게. 네, 가오 있게. 네. 가오 있게.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뭘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다 공연 포스터를 붙여? 이곳에 두목이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두목의 힘을 빌려 이번에 꼭 공연을 흥행시키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뭘 때 뭘 때. 아니,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목이 힘써주시면 수익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왔어. 그렇게 하자. 어떤 방식으로 야쿠자가 관여했는지 좀 알겠어요? 결국 공연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야쿠자의 권력과 힘은 꼭 필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서로 공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야쿠자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개입한 게 언제부터예요? 1950년대 말 야쿠자 두목이 연예 기획사를 설립한 게 그 중요한 계기였어요. 오, 소속사 같은 걸 차린 거네요? 그렇죠. 어떤 연예 기획사였는지 한번 함께 사진을 볼까요? 뭐야? 기획사 이름은 이 야쿠자 조직의 근거지를 본따서 고베 예능사라고 붙였어요. 예능사. 이 사진은 야쿠자 두목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앞세워서 엔카 공연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사를 만든 야쿠자 두목은 이 중 누구일까요? 제 뒤에 계신 분 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저분이에요? 예, 바로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세계 3대 조직이자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이룬 야마구치파의 두목, 타오카 카즈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야마구치파에서 가장 잔혹한 두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와, 진짜 전설적인 사람이네요. 전설이죠. 야쿠자 세계에서 이 타오카 카즈오가 유명한 인물입니까? 이게 워낙 이 친구가 원래 야마구치파에서 핵심 전투원이었었는데 행동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행동대원이었죠. 그 사촌 동생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 상대방을 칼로 찔러가지고 1년 징역 살다 나와서 나오자마자 또 살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징역 8년을 또 살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와, 아주 좀 극악한 거죠. 그러면 이 야쿠자들이 공연에 개입한 걸 넘어서 기획사까지 직접 차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당대 최고의 한 여성 가수가 소속된 거 자체가 기획사 설립의 명분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음?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본의 천재소녀에서 국민가수로 등극했던 와, 8천만 장? 어? 말이 안 되는데? 바로 이소라 히바리라는 가수입니다. 아야 씨는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진짜요? 국민 가수. 엄청 네. 유명한 분인가 봐요. 네. 와. 사실 그녀는 1957년에 끔찍한 염산 테러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었어요. 에? 이때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게 바로
타오카 카즈오였습니다. 와. 야쿠자 조직이었죠.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미소라 히바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타오카 카즈오는 그녀를 믿기로 각지에서 공연을 기획하는데요. 해당 지역을 관리하던 야쿠자 두목을 찾아가서 같이 공연을 주최하고 돈을 나눠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폭력으로 해결했던 거죠. 와. 결국 이렇게 공동 주최 공연 제안을 받아들이면 고베 예능사는 산하에 들어갈 회사를 차리게 해서 상대 야쿠자 조직을 조직 아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조직을 통째로 삼켜서 그들이 다스린 지역까지 꿀꺽하는 거였죠. 이 정도면 기획사 설립이 어떻게 보면 야쿠자 세력 확장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용당한 거죠. 네. 와.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각지에서 공연을 주최하면서 세력권을 점차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고백 예능사는 1958년에 2180만 행의 공연 수익을 얻게 되고요. 64년에는 무려 1억 3,280만 행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대형 기획사가 됩니다. 근데 연예계는 어떻게 보면 그 미소라 히바리가 도움을 청해서 한 건데 스포츠계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국민 스포츠로 떠올랐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이었어요. 아, 그쪽이야 스포츠가? 예. 그러니까 이때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슈퍼스타가 한 명 있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장발산? 역발산. 아, 장발산. 예. 역도산. 역발산 아니 예. 역발산 아니 역발산 아니 역도산. 예, 맞습니다. 프로레슬링계에서 절대적 인기를 얻었던 역도산입니다. 아. 역도산이 경기를 하는 날은 사람들이 부쇄통을 이루고 천황 다음으로 역도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내 역도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슈퍼스타네.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야쿠자 조직들은 역도산을 무기로 경기장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중 고베 예능사를 만들었던 타오카 카즈오는 역도산이 출연하는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프로레슬링계에도 발을 담그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레슬링 협회? 예, 맞습니다. 협회 회장에는 당시 정치계 거물이었던 코다마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맡게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부회장은 야마구치파의 두목이었던 타오카 카즈오가 각각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쿠자 조직들이 이런 협회 한 자리씩 꿰차게 되거든요. 결국엔 경기에서 벌어들이는 그 각종 수익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야, 김수환님 야쿠자가 네. 또 개입한 또 다른 뭐 스포츠가 있나요? 그 60년대 말에 그 야구가 그때 한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선수 6명한테 야쿠자가 이제 승부 조작을 시켜가지고 고의로 이제 경기에서 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이제 도박을 그 야쿠자가 운영을 했던 거죠. 가지가지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야쿠자에게 엄청난 돈벌이를 하나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중 다른 하나가 바로 유흥업과 매춘업 산업이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풍속 산업으로 불리는 유흥업도 부흥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쿠자는 유흥업에 기생해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난동 부려주는 거 막아주고 막아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죠. 보호비는 세력권 내의 유흥업소, 음식점, 매춘업소, 빠찐코, 그리고 마작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던 거죠. 와, 무섭다. 근데 보호비를 어느 정도로 갈취하길래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약 5만 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유흥업소 중에서도 도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보호비를 몇 배로 이제 뻥튀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야쿠자는 이렇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마음껏 돈을 갈취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쿠자에게는 1956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56년? 바로 성매매 방지법, 즉 매춘 방지법이 일본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자 매춘업소의 공식적인 매춘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쿠자들이 매춘업에서 늘 뒤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인신매매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몰래 여성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딱 중간 정도의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와타카노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명 매춘의 섬이에요. 충격적이다. 일단 저 섬은 그냥 말 그대로 매춘을 위한 섬인가요? 예. 지금의 도쿄인 이전에 에도와 오사카를 잇는 주요 해상로에 위치한 이 섬은 에도 시대 때부터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불리면서 매춘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야쿠자는 이곳에 여성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섬에 갖다 놓네?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헌팅한 여자 3명을 연달아 섬으로 보내 순식간에 600만 엔 정도 벌었다. 30명 이상은 섬으로 보낸 것 같다. 이곳의 이야기는 취재하던 한 소설 작가가 책으로 이제 르포로 발간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야쿠자의 인신매매가 세상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네. 야쿠자가 매춘업과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야쿠자는 원래 매춘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미성년자 주부들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야쿠자 주목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매춘을 하게 한 후에 거액의 이제 알선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회에 전방위로 뿌리내린 야쿠자는 1963년 조직 수가 전국에 약 5,400여 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와. 심지어 조직원은 당시 자위대보다 많은 숫자인 약 18만 4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와. 이렇듯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는 점점 일본 사회를 이제 존먹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자 야쿠자는 당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아. 바로 대부업이었어요. 아하. 아,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순수한 걸 얘기했지. 네, 사채업장. 당시 일본에서 대부업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어느새 그 규모는 4,200억 엔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업은 떼돈을 버는 산업이었던 거죠. 결국 야쿠자들이 뛰어든 대부업은 이자율을 끝없이 높이는 결과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일본 대부업의 연 이자율은 무려 109.5%까지 허용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자가 109%라고요? 100%가 넘었다고요? 예. 어떻게 갚은 거를? 엄청나죠.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대부업체는 결국엔 당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당시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계약에서 강제로 이것 가입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조항이었을까요? 인지호 씨. 장기 밀매. 아, 오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선 더 좀 험악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 예, 아야 씨. 생면보험. 네, 정답입니다. 아, 생명보험도 가입해야 돼요? 죽으면은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받을 예, 수 있게. 예. 바로 생명보험 가입 조항을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살할 시 생명보험금을 대부업체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살을 독촉해서 빚을 갚도록 만든 거였어요. 왜?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와. 두목 명령으로 보석상 아줌마에게 1,000만 엔을 회수하러 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전액을 회수했다. 그 방법은 자살로 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생명보험으로 돈을 지불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쿠자가 자살을 종용한 탓이었던 거죠. 사회 악이다, 진짜. 하지만 이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한테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아, 인신매매? 그렇죠. 한 예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는 업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문화 하면은 떠오르는 일본 문화요? 바로 성인 비디오 업계. 아, 일명 이제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죠. 야쿠자는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이 빌린 돈보다 더 비싸게 AV 제작 업체에게 팔아넘겨서 빚을 갚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와, 진짜 나쁘다. 하야 씨, 이 야쿠자가 또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았던 일도 또 있습니까? 좀 더 최근 일인데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방사능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야쿠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시켜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그 가져오게 하고 또 거기에 뭐 ATM기에서 그 돈을 털어오게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와. 그냥 방사능 노출되라고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계속 쓸어 담네요. 맞습니다. 네. 이후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버블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아... 이제 야쿠자는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부동산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이때 바로 등장한 게 경제 야쿠자가 돼요. 그동안의 야쿠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마치 기업가처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해서 조직에 엄청난 자금을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양복 입고 다니는 야쿠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경제 야쿠자는 어떻게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을까? 한 예를 들면요. 당시 이시 스스무라는 대표적인 경제 야쿠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시 스스무는 먼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래 야쿠자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치인과 재계를 협박해서 자금을 얻어내게 돼요. 이렇게 모은 1,700억엔의 돈을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증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1987년엔 120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바로 2년 뒤인 1989년에는 철도와 호텔을 운영하는 토큐전철에 주식까지 매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시 스스무는 도쿄전철 주식의 2% 이상까지 사들여 주식을 담보로 약 360억엔을 대출받았다. 와. 그래서 이시 스스무는 이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싼값에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만약 팔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뭐 화음병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협박도 하고요. 또 강탈하는 수법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야쿠자는 또다시 값을 올려서 되파는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난 야쿠자들의 자산에 은행들은 이들에게 쉽게 대출을 다시 또 허락해주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겠죠. 결국 경제 야쿠자가 마구잡이로 받은 은행 대출은 이후 버블 붕괴가 왔을 때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살인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와. 나고야 스미긴 시텐초 사사츠사레루 고토부니 간투 노 키즈 만션 지시츠 마에. 와, 그 버블 경제 붕괴 야쿠자도 원인이 하나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이 사건은 야쿠자가 투자자문 사장을 납치해서 1억엔 이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임대 창고에서 그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를 채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한 거죠.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무기 투자를 위해 야쿠자가 당시 어떤 사건까지 벌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권총을 쓰네. 씨, 더 무섭다. 사례 하나. 1986년 10월 26일 야마구치파 야쿠자 조직원은 태국에서 조달한 수류탄을 일본으로 운반하던 중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렸다. 아, 오 마이. 아, 멍청한 놈이네. 사례 둘. 1989년 3월 11일 조직의 야쿠자 두목 등 16명은 권총 제조 기술을 가진 필리핀인 4명을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오게 해 1년간 권총 백수십정, 실탄 천여발 등을 밀조시켜 팔아치우다 체포됐다. 아 이거 밀수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버리는 만들어버리는 거지. 와. 징하네요. 저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예.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예. 심지어 야쿠자는 권총 외에 보다 살상력이 큰 자동 소총 등의 총기나 수류탄 등의 폭발물을 보유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야쿠자의 무장을 진전시켰고 이는 일본 사회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모으던 야쿠자는 세력권을, 즉 나와바리를 넓히기 위해서 잔인한 조직 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중 야쿠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야마구치파와 마츠다파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츠다파. 어떤 전쟁이었는지 아야 씨가 헤드라인을 읽어주시겠어요? 타오카 組長 우타레 부쇼 医師 2人も 巻き添え 若い男 탄중 発射し 逃走. 요토 시내의 나이트클럽에서 전설의 야쿠자 두목 타오카 카즈오를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총알은 타오카 카즈오의 목 뒤를 스쳤고 신경을 관통하지 않아서 그는 살 수 있었는데요. 타오카 카즈오는 범인을 샅샅이 수색했고 결국 범인을 찾아냈는데 그 인물은 바로 2년 전 야마구치파와의 싸움에서 두목을 잃은 마츠다파 조직원 나루미였어요. 두목의 복수를 대신 하려는 거였었죠. 와. 하지만 범인이 밝혀진 이상 나루미는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죠, 없죠. 그렇죠. 물론 아니었겠죠. 야쿠자의 보복은 철저하거든요. 타오카 카즈오는 보복을 선언하고 1978년부터 피해 보복을 계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츠다파 간부 목욕탕에서 총에 맞다. 마츠다파 조직원 2명 총격으로 사망. 그 결과 상대 조직의 조직원 7명이 죽고 여러 명이 이제 중상을 입는 피해가 계속되게 됐죠. 그리고 결국 나루미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시간이 흐른 뒤 고베에 위치한 산에서 부패된 남자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시신은 손톱, 발톱이 다 뽑혀 있었고 양손 지문이 사라져 있는 등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신 조각, 즉 이레짐이죠. 문신 조각이 맞춰졌는데 그 문신은 나루미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아, 문신으로 알았구나. 예. 그리고 타오카에 관한 소문들이 많은데 그 나루미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보면서 되게 만족해 했었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타오카 카즈오는 1981년에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타오카 카즈오의 죽음 이후 야마구치파 내부에서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내분을 겪다 결국 새로운 두목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1984년부터 87년까지 일명 야마이치 항쟁이라고 불리는 야쿠자 전쟁이 또다시
발생한 거죠. 이들은 늘어난 무기를 활용해서 역대 최악의 야쿠자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타케나카 두목 맨션 입구에서 피습당하다. 警察病院に収容された竹中組長は意識不明のまま 26時間後には対立する一和会の暗殺部隊による犯行であった。 아. 야마구치파가 이치와카의 조직원 3명에게 총격, 2명 사망. 에? 와, 이건 뭐야, 대낮에. 야마구치파가 이치와카이의 산탄총 난사, 3명 부상. 이치와카이 조직원 운전 중 총에 맞아 사망. 와. 무섭다. 이치와카이 두목의 자택 앞에서 경찰관 3명 산탄총에 맞아 중경상. 아. 아휴. 참 섬뜩하죠. 와. 말도 안 돼요. 대낮에 길거리에서. 예, 그렇죠. 대단하다. 그리고 결국 야마이치 항쟁으로 야쿠자는 총 25명이 사망을 하고요. 시민을 포함한 부상자는 약 70여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야쿠자의 무자비한 싸움은 일본 사회를 이제 공포에 몰아넣게 되는 거죠. 형사님도 네. 당시 상황에 대해 좀 알고 계신가요? 그때 뭐 야마구치파 그 본부에서는 하루에 6명씩 24시간 교대로 보초를 섰대요. 기습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베 지역에서만 200회 이상 총격 사건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이거를 대낮에 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나요? 절대 곱게 볼 수가 없었겠죠. 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일본 국민과 정부는 야쿠자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계속 다치고 있는데. 피해를 받으니까. 그리고 결국 1992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야쿠자를 향해 칼을 빼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그 시작은 폭력단 대처법이라는 야쿠자를 경향한 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폭력단 대처법은 1992년 일본에서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된 야쿠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27개 사항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야쿠자가 자릿세와 보호비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으로 고금리의 채권을 징수하거나 또 이권을 위해 협박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검거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쿠자가 자신들의 이권에 유리하도록 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폭력단 대처법이 시행된 1992년엔 매일 야쿠자의 검거 소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와, 민주화의 전쟁이네. 그렇죠. 하지만 야쿠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법망을 피해 나갔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폭력단 대처법에 단서를 더했어요. 여기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조항이 있구나. 일본 정부는 폭력단 대처법에 단서를 더했어요. 여기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조항이 있구나. 폭력단 대처법은 야쿠자가 금지된 사항을 어겼을 시 이 방법을 통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 예, 기훈 씨. 손가락 마디를 자릅니다. 경찰이 하기에는 좀 기훈 씨. 어쨌든. 오답입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조직의 조직원이 잘못했을 때 이 방법을 쓴다. 정답. 아, 맞아. 예, 혜성 씨. 일본인으로서의
어? 시민권을 박탈해. 아니 이거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 예. 압니다. 은지원 씨. 이거 게임에 나와요. 보스가 잡혀가요. 정답입니다. 네. 아~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게임에 나온다고요. 게임에. 아~ 예. 형은 뭐 잡혀간 적은 없겠네요. 그죠. 네. 말단이니까. 네. 파문당했어요. 파문당했으니까. 네, 파문도 당했습니다. 예. 예, 바로 정답은 야쿠자의 두목이 같이 기소가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자 야쿠자는 이제 일본 국민과 경찰을 포함한 사회의 눈치를 이제 조금씩 보게 되겠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궁지에 몰렸네요. 네, 진짜. 입지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원들이 헛된 짓을 해서 두목이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시키는 거였죠. 어떤 걸 하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야쿠자의 괴멸을 목표로 2011년 또 한 번 새로운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최근이네, 7년 전이네. 예, 바로 2011년에 시행된 폭력단 배제조례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법은 야쿠자의 기본적인 생활권까지 제한을 둔 거였거든요. 야쿠자라고 밝혀질 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스 점검, 심지어 수도 공급까지 끊어놓았어요. 와, 그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오. 게다가 야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병원조차 받아주지 않는 일본 국민 외 신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와, 진짜 강경하다. 김수환 씨, 아저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 일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상점들 입구에 표지판을 이제 세워놔요. 폭력단원 출입 금지라는. 야. 근데 이거를 어기고 야쿠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5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예. 뭐 야쿠자의 명함을 건네는 것과 그리고 문신을 노출하는 거 그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됐고 그리고 야쿠자가 다섯 명 이상 모이면 그냥 바로 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예, 맞습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으로 손발이 묶여서 고립된 이 야쿠자 사회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치껏 없었던 야쿠자들이 조직에서 대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야쿠자의 수가 급감했는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010년 이후부터 그래프가 대폭 하락한 게 보이시죠? 와, 많이 줄었다. 90년대 초만 해도 9만 명이 넘었던 야쿠자가 현재 2만 명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와, 좀 경찰이 단속을 진짜 잘한 거네요. 그리고 인기도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면 야쿠자는 이제 거의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야쿠자의 권력이 추락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야쿠자는 정부의 칼날을 피해서 자신들의 정체는 숨긴 채 더 음지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쿠자는 야쿠자로 낙인 찍힌 본인들 대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들과 연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쿠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이거 뭐지? 왜 저래? 어머. 어머. 어?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아, 왜 그러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어머, 어머. 왜? 원래 총기 소지가 돼? 어머. 아, 뭐야? 아니, 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어? 어? 썩었어? 어? 썩었어? 어머! 어, 마트, 작은 마트. 썩었어? 썩었어? 진짜로? 아니, 뭐야? 이게 뭐지?
아, 그러니까 이거 나서야죠. 미쳤네. 아니, 유탄 발사기도 있어? 아이고. 방금 본 영상은 이탈리아 각 지역에서 찍힌 CCTV를 모아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주인공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이탈리아 마피아라는 것입니다. 아, 마피아. 마피아군요. 이탈리아 외교부에 따르면 마피아가 벌어들이는 한 해 수입이 최소 1660억 유로.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233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와. 233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와. 오늘 아니, 계산도 안 돼. 한 나라 국가의 거의 뭐 매출 아닙니까?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토대로 유럽 경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증지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무대로 검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라지지 않는 추악한 권력, 이탈리아 마피아입니다. 이야, 마피아. 이탈리아 팔레르모랑 마피아는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팔레르모가 그쵸?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팔레르모가 시칠리아의 주도인데요. 1861년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한 이후부터 2022년 오늘날까지 세기를 뛰어넘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역사 그 자체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칠리아는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잠깐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시칠리아가 여기죠? 네. 네. 우리가 아메리카 마피아 편에서 배웠듯이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에 1861년 통일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칠리아는 격변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이 있는 북부지역은 빠르게 산업화시켰던 반면에 시칠리아는 마치 점령지처럼 되었거든요. 시칠리아는 높은 세율에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고 또 이탈리아 왕국 군대에 시칠리아인들을 강제로 징집했는데 이런 일들은 그동안 시칠리아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때 시칠리아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염병까지... 콜레라 유행 속에서 팔레르모에서만 최소 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건 전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시칠리아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통일된 게 더 안 좋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벌써? 벌써 자, 이때 정부의 어떤 결정으로 시칠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치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 치안? 치안? 정답! 같아요. 예. 시칠리아에 큰 교도소를 지어요. 지어서 교도소를 지어서 지어서 어떻게 하죠? 야, 지어서 예. 그냥 지켜보는 거죠. 잘 유지되는지. 오답입니다. 정답. 죄를 지으면 시칠리아로 추방하는 거죠. 추방 개념으로. 에? 진짜로?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 오답을 이렇게 뜸들이세요. 다행이다. 아 참네. 그냥 아니라 하시지. 네. 지원 씨가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시죠. 정답. 예.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풀어줘요. 왜? 예 맞습니다. 진짜로?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왜요? 아니, 왜요? 왜 풀어줘요? 범죄자들을? 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제정신이 아닌데. 바로 통일 후에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출범을 기념해서 팔레르모 감옥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풀어줬습니다. 아, 대통령 사면 뭐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 예. 네. 아니 무서워서 밤에 막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강도와 도둑이 끊임없이 나왔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살해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칠리아에는 치안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시칠리아를 정부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도 나름의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의 부재 상황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땅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사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마피아라는 것이죠. 마피아도 처음에는 뭐 미국의 보안관처럼 치안 유지를 위해 시작을 한 거네요? 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피아의 기원과 관련된 하나의 설인데요. 사실 마피아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적인 근거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통일 직후 시대에 이런 혼란을 기회 삼아서 마피아가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마을 공동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관할하는 권력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어, 박도. In the name of God and Sicily. 19세기 팔레르모 주재의 영국 영사는 당시 팔레르모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밀 결사들은 막강하다. 마피아, 토착위원회들이 노동자의 수입을 나눠가지고 범죄자들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 은닉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이탈리아의 한 정부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은 바로 폭력이다. 이런 기록들로 알 수 있듯이 19세기의 시칠리아는 폭력과 갈취가 난무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돈을 자양분 삼아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보스 중의 보스라고 불리던 비토 카시오 페로라는 인물인데요. 최악의 범죄자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카시오 페로는 치안을 빌미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최초로 사업화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무엇일까? 이것? 마약? 지원 씨 오답입니다. 총? 지원 씨 오답입니다. 인신매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어, 지원 씨 계속 오답입니다. 얘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오답은 정말 그냥 얘가 얘기했어요. 네. 그냥 얘가 얘기했어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바로 카시오 페로는 보호비를 마피아의 주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다. 사례비는 부담이 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그는 행복해할 것이며 기꺼이 얼마 안 되는 보호비를 지불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 난 괜찮아.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게 맞아요? 그래도 냅두면은 안 그러면 뭐 다 와서 깽판 치안이 와 범죄 다 털리고 하는데 어떤 거야 이제 털릴래요? 줄래요? 이 비토 카시오 페로는 대단한 신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비를 갈취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비토 카시오 페로는 평생 20건의 살인, 37건의 갈취, 그리고 53건의 다른 범죄로 고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게 제일 어이없다. 기소될 때마다 많은 돈을 이용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면서
최초로 미국과 시칠리아 마피아들 사이에 연결 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피아들의 성장에 제동을 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 소속 아닐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어? 무솔리니. 1922년에 이탈리아 정권을 장악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젊은 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솔리니는 파시스트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파시스트가 정확히 뭘? 이건 국가를 어떤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나 전쟁이 합리화됩니다. 되게 무섭다고. 이런 파시즘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했던 정치인이 바로 무솔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솔리니가 한 말 중에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을 말살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무솔리니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마피아랑은 무슨 상관이죠? 마피아의 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솔리니가 시칠리아에 대한 불만이 무척 컸기 때문입니다. 어? 왜죠? 북부 이탈리아인들은 파시즘을 받아들였지만 남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시칠리아 사람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컸잖아요. 아... 그래서 1921년 총선 당시 파시스트 당은 시칠리아에서 단 한 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1925년까지 단 하나의 파시스트 신문도 발행하지 못합니다. 시칠리아에서는 파시즘이 정치, 언론, 어떤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원인이 마피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무솔리니는 1924년 5월 현지 시찰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팔레르모를 방문합니다. 어머, 두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시칠리아 내 지역 시장은 무솔리니 앞에서 긴장하기는커녕 무솔리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요? 이유요? 예. 기선제압이죠. 너무 쉽죠? 정답이죠. 아, 정답이죠가 아니라 정답. 예, 규현 씨. 설마 시장이 마피아였어요? 예. 아니.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 나발이다, 내 땅이다. 네가 여기서 뭐 있어? 아무리 뭐 중앙정부 뭐 통이라 그래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당시 이 시장은 무솔리니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는데요. 지원 씨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피아 시장 역할. 그 나와 이렇게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내 친구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들면 안 돼, 알았어? 예, 무솔리니는 마피아 시장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남부에서 마피아가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그 세력과 힘을 단번에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보게 됐구나. 이제 무솔리니에게 마피아는 반드시 척결해야만 하는 대상이 됩니다. 와, 마피아와의 전쟁이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피아를 그야말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무솔리니는 강력한 군사적 힘으로 마피아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 없이 마피아를 잡아들입니다. 때로는 마피아 패밀리의 가족들, 특히 여성들과 아이까지 인질로 삼기도 합니다. 마피아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데요. 마피아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인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약 3년 반 동안 카시오페로를 비롯해서
만 명이 넘는 마피아 조직원들을 구속시킵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무솔리니한테 그냥 팔렸네요. 밟혔네요. 예. 무솔리니 정권의 대대적인 마피아 탄압으로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마피아들의 활동이 주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왜? 오히려 마피아는 더 막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1943년 여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군으로 구성된 점령지 정부를 시칠리아에 구성하고 시칠리아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마피아 탄압의 주체였던 무솔리니가 사살되죠. 그리고 연합군의 점령지 정부는 시칠리아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연합군 점령지 정부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선택된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마피아죠. 예,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을 몰아내는 게 목표였던 연합군 정부에게 파시스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컸던 마피아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솔리니 정권에게 탄압받던 마피아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마피아와 광범위하게 협력을 했고 전후에 그들을 복권시킵니다. 그래서 와해 직전까지 갔던 마피아 세력이 시칠리아에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와. 말도 안 되네요. 장황한 그림이다. 그리고 왕국이었던 이탈리아는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이탈리아 국민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기독교 민주당이 35.21%의 득표를 올리면서 제1당이 되죠. 네. 공산당이 18.93%, 사회당 역시 20.68%의 득표를 올리게 됩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좌파인 공산당과 사회당의 득표를 합하면 우파인 기독교 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선거는 1948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독교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칠리아에서 기독교 민주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를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마피아? 기독교 민주당의 선택은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이 시기 마피아는 시칠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마피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회당과 공산당 사무실에 여러 차례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지게 됩니다. 이런 마피아가 벌인 테러는 시칠리아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각종 부정선거를 한 거네요. 예. 이후 1948년 국민 총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일조했던 마피아는 기독교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를 더욱 강화했고 정치권과의 단단한 커넥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마피아는 명예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저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정치권의 지원을 등에 업은 마피아는 바로 이 사업에 진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돈을 빌려주는 엄청난 이자로 돈을 대부업? 빌려주는 네, 대부업, 고리대금업. 혜성 씨, 오답입니다. 뭔가 불법적인 걸 텐데. 사업? 힌트를 드리자면 전쟁을 겪으면서 시칠리아가 도심이 많이 파괴되었죠. 아, 설마. 정답! 예, 규현 씨. 지금도 이게 가장 뭐 큰 불을 쌓는 그거잖아요. 건설 사업.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우와. 정답입니다. 건설업을 해? 마피아가? 그 진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뭐 지을 수나 있어 지들이? 시칠리아 마피아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 것은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건설업? 예.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데다가 시칠리아의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얘기 들었어요. 완전 다르다. 저 많은 아파트를 다 마피아가 지었다고요? 예,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 건설업 붐의 수혜자가 된 게 바로 마피아였는데요. 바로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대가였습니다. 특히 팔레르모의 경우에는 시장인 살바토레 리마부터 마피아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르모 내 거의 모든 공사를 마피아와 관련 있는 회사에 발주를 해줬습니다. 와,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네요. 예,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살바토레 리마 역시 마피아의 일원이었습니다. 와, 좀 대단하네. 펠레르모는 그냥 마피아 나라네요. 마피아. 마피아 나. 마피아 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건설 공사를 도맡게 된 마피아들은 과연 건물을 제대로 올렸을까요? 아닐걸요? 아, 다 떼먹죠. 마피아들은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팔레르모의 역사적 건물들도 서슴치 않고 파괴해버렸는데요. 네? 문화재까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팔레르모 약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거 유명해요. 그래 진짜. 이때 그 당시에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때 지었던 그 건물들이 수명이 다 돼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결국 시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자금의 상당수는 마피아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개발이 성과 없이 난항만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피아가 건설업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로 등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칠리아의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입니다. 코사 노스트라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조직들이 소속된 마피아 패밀리들의 연합체인데요. 이야, 대박이다. 코사 노스트라가 19세기 중반에 그 처음 탄생한 그 시칠리아의 마피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대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 있는 마피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코사 노스트라는 엄격한 규율로도 유명한 마피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큰 규율은 오메르타 그리고 벤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르타는 침묵의 계율인데 그 누가 됐든 조직의 비밀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입니다. 코사 노스트라가 오메르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22살이었던 코사 노스트라의 보스의 아들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머니와 누나가 킬러들을 고용해서 설마 아들을 명예살인한 것이죠. 아들이 경찰과 협력해서 마피아의 규율을 깬 것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냉혹하다. 마피아인데도. 그리고 벤데타는 이탈리아 말로 복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족, 가문, 지역의 명예를 걸고 피해 복수, 즉 원한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사 노스트라는 이 벤데타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와. 한편 코사 노스트라가 새롭게 뛰어든 사업 영역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세력을 키웠던 아메리칸 마피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던 이 사업, 뭐였을까요? 아, 여기서 나오나요, 이제? 어? 예,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역시. 당시에 활발했던 마약 밀거래 루트, 프렌치 커넥션 기억하시죠? 프렌치 커넥션. 동남아시아와 튀르키예의 양귀비가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서 미국으로 유통되었었죠. 이 프렌치 커넥션에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중개무역상으로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진 마약의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 내 다툼이 멈추질 않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대책으로 마련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조정 위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사노스트라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프렌치 커넥션으로 미국 내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미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마약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1970년대 초 프렌치 커넥션은 와해됩니다. 그러면 이 코사 노스트라의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코사 노스트라가 마약으로 버는 막대한 돈을 쉽게 포기할 리 없겠죠. 네.
코사노스트라는 프렌치 커넥션 이후 새로운 마약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새로운 루트로 이익을 더 극대화합니다. 1960년대에는 중동, 시칠리아, 마르세유, 미국 이 루트로 마약이 유통되었다면 1970년대 초부터는 중동, 시칠리아,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바로 미국. 이 루트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료를 받아서 시칠리아에서 직접 헤로인을 제조하고 그걸 바로 미국으로 직수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코사노스트라가 프랑스의 헤로인 기술자들을 시칠리아로 데려와서 시칠리아에 아예 헤로인 제조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조직적이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프렌치 커넥션 이후 코사노스트라는 새로운 마약 밀매 루트를 만들면서 이곳을 거점 삼아 이용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중동이랑 연결되는 건가? 미국 내에서 마약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이용합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이 마약을 주고받으려면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데 클럽을 가요? 그렇죠.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슬쩍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혜성 씨 굉장히 창의적인데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안타까운 건 맞아요? 예.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정답! 예, 지원 씨. 공원. 센트럴 파크. 안타깝지 않습니다. 실망스럽네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탈리아와 연관되어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답! 네,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답! 네. 네, 혜성 씨. 이탈리아 피자가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건너와서 피자집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피자집!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깝다. 미국 마피아들이 헤로인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유통을 하는데 이때 미국 마피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열고 이 피자 가게를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삼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피자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런 피자 커넥션으로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 양이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이 피자 커넥션 통해서 1975년부터 1984년까지 16억 5천만 달러의 헤로인을 수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원으로 바꾸면 2조 3천억 원이 돼요.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조 단위예요? 네. 이렇게 코사노스트라가 마약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다 보니까 마약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두고 코사노스트라 내부에서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시칠리아 마피아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으로 팔레르모에서만 약 400명이 세상을 떠났고 160명이 실종이 되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시칠리아 일대를 초토화했던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마피아 전쟁의 배후에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시칠리아 마피아 전쟁의 시작이자 끝인 인물 바로 살바토레 리나입니다. 살바토레 리나는 코사 노스트라 내에 콜레오네 패밀리의 수장이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아서 야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바토레 리나가 마피아 대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처치해야만 하는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테파노 본타테와 살바토레 인체릴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코사 노스트라 내에서 가장 세력이 막강했던 팔레르모 패밀리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살바토레 리나와 함께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팔레르모 패밀리는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 붐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누린 부와 권력을 빼앗고 싶었던 살바토레 리나는 차근차근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둘을 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야. 그러다 마침내 1981년 4월 스테파노 본타테는 피살된 채 끔찍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살바토레 인체릴로마저 피살됩니다. 얼굴이 아예 없어졌는데. 아, 너무 허망해. 근데 저렇게 죽으면 참 무서워. 시칠리아 마피아 핵심 인물 두 명이 연달아 살해된 것이죠. 네. 둘 다 저 두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후로 살바토레 인제릴로의 집안에서만 21명이 줄줄이 죽임을 당합니다. 와. 그리고 스테파노 본타테의 조직에서는 3년간 120여 명의 조직원이 피살됩니다. 와. 이후에 살바토레 리나는 마피아뿐만 아니라 마피아를 비판하는 언론인, 그리고 무고한 일반인도 거침없이 살해를 했고, 그야말로 방해가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피아 대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마피아 위원회의 단독 의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폭주로 시칠리아 민심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마피아에 대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피아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을 이끌었던 것은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피오 라토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라토레는 반마피아법을 발의했는데요. Per liberare la Sicilia dal sistema di potere mafioso. 그가 발의한 반마피아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 사법체계에서 최초로 마피아를 공식적인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반마피아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피아의 특징?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볼까요? 반마피아법의 조항 중에 마피아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이것이었는데요. 반마피아법의 핵심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피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돈! 그치, 돈이지. 지원 씨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췄다. 하세요. 돈을 못 번다고요? 그 돈인데 돈을 뭐 어떻게 해?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잘못하면 뱉어내야 돼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정답. 예, 혜성 씨. 마피아들이 그동안 부정 축제한 돈을 재산을 몰수한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혜성 씨 완벽하게 정답입니다. 바로 마피아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올라토레는 이런 강력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률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채 2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50% 이상의 득표를 올려야 되는데 당시에 집권당은 마피아와 결탁해 있던 기민당이었죠.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마피아법으로 마피아의 재산 압류가 이슈화되자 살바토레 리나를 필두로 코사 노스트라는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의 타겟이 된 것은 바로 반마피아법을 발의했던 피오 라 또레였습니다. 오. 아우 저 마피아들 진짜. 1982년 4월에 피오 라 또레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의 죽음 이후 1982년 9월 이탈리아 정부는 반마피아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야, 보였네. 이제 막다른 궁지에 내몰린 코사노스트라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테러를 지속하고 줄줄이 살해합니다. 이때 마피아를 수사하던 검찰이나 경찰들은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송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신변의 위협이. 예. 하지만 반복되는 마피아들의 협박과 테러, 가진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마피아 척결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있었는데요. 조반니 이탈리아인들의 영웅이죠. 네, 네.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본인 목숨을 걸고 마피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85년 11월 팔코네와 보르셀리노 이 두 검사를 비롯한 팔레르모의 검사팀은 475명의 마피아 단원에 대한 기소장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총 8,607페이지의 본문과 4천여 페이지의 참조란으로 이루어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중요한 한 인물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피아 조력자가 있겠죠, 내부에. 바로 토마소 부셰타라는 인물입니다. 부셰타. 부셰타는 최초로 오메르타의 규율을 깨고 경찰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토마소 부셰타가 살바토레 리나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도 있었구나. 마피아 전쟁 때 부셰타는 두 아들이 실종됐고 자신의 형, 조카 그리고 사위 등이 피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한을 가질만 하네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이 살바토레 리나였죠. 그렇죠. 부셰타는 연이은 가족들의 죽음에 마피아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부셰타를 조반니 팔코네 검사가 검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와, 잘했다. 결국 부셰타는 마피아의 절대적 규율인 오메르타를 깼고 코사 노스트라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이제 부셰타가 검찰 편에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살바토레 리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킵니다. 1984년 12월 23일 나폴리를 출발해서 밀라노로 가는 고속열차 904호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려 17명이 죽었고 267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러는 부셰타와 검찰 측에 보내는 리나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경고가 코사노스트라를 향한 수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지. 그래서 반마피아법을 근거로 드디어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를 처벌하는 역사상 가장 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마피아 재판은 수많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장기간 진행한다는 뜻으로 막시 재판으로 불리게 됩니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재판정에 서게 된 마피아는 모두 475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막시 재판.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의견. 이탈리아 정부는 이 역사적 마피아 재판을 위해서 이것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야, 이게 400몇 명을 재판을 하려면 월드컵 할 때도 우리가 구장 새로 짓지 않습니까? 올림픽 할 때도 대형 재판장을 하나 지은 거예요. 아니죠. 에이, 맞습니다. 검사도 뭐 몇십 명일 거고요. 변호사도 뭐 몇백 명일 거고. 아유, 아니 아니. 지원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이란 얘기야 이거. 예, 규현 씨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우와. 이 막시 재판을 위해서 팔레르모의 우치아르도네 형무소 옆에 새 재판정 건물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지었구나. 이 재판정 건물은 벙커 형태로 지어졌고요.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우와. 로켓 공격에도 끄덕없게 했고 헬기 등을 이용한 공중에서의 접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모든 테러에 대비한 거네요? 예. 무장한 마피아가 쳐들어오거나 폭탄으로 벽을 부순 뒤에 법정에 난입해서 보스와 조직원들을 구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그럼 당시 법정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볼까요? 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 대박. 어? 어, 저런 재판장은 처음 봐요. 어, 처음 봐요, 진짜. 어머머, 어머. 철창? 와. 사람이 많구나. 철창이 진짜 대박이다. 이때 피고 475명 중에 119명이 구제 중 기소되었고 300여 명의 피고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인단만 200여 명이었습니다. 변호인 200명. 이에 맞서 검찰 측이 준비한 서류만 해도 40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40만 페이지. 와, 그게 언제 다 온물에. Signor Presidente, volevo comunicarle che l'imputato Tommaso Buscetta, che ho rinunciato a comparire, è a disposizione della corte. 죽인다고?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Io non condivido più quella struttura a cui io appartenevo. Quindi non sono un pentito. 야. 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맞아요. 결국 법정은 마피아가 벌인 120건의 살인과 마약 밀매,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요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이 역사적 재판의 결과로 344명의 피고에게 총 2,66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죄가 무거웠던 마피아 보스 19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6년 2월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마피아 재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판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막시 재판이 종결되었던 바로 그해 5월 23일 팔레르모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폭탄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차량들이 전소가 되는데요. 어, 뭔지 알 것 그래, 같아요. 또 우리 검사님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뭔지 알 것 같아. 뭐야? 그냥 무차별적인 거예요, 이거?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진짜 충격적인 그런 사건. 마피아 안 되겠다, 진짜. 자, 과연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검사님. 그쵸.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차량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팔코네 검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 팔코네 검사를 경호하던 경찰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추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코사 노스트라가 벌인 암살이었습니다. 팔코네 검사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마피아가 도로 지하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에 약 500kg의 폭탄을 설치해두었다가 리모컨으로 폭발시켰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팔콘에 그 보호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하면서 직접. 그래서 이제 직접을 팔콘의 검사님을 만나니까 뭐 팔콘의 검사님도 자기가 스스로 언젠가는 마피아 손에 죽을 거라고 뭔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고 저희 아버지가 팔콘의 검사님 집 앞에서 밤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 3시쯤에 그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총소리가 팔콘의 검사님과 뭐 아무 관련 없는 일이었지만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팔콘의 그 검사님 방에서 바로 그 불이 켜진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팔코네 검사가 마피아의 손에 세상을 떠난 것을 목격한 이탈리아인들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그렇겠죠. 화가 더 많이 나고. 극대노죠. 국장으로 치러진 팔코네 검사 부부와 경찰 3명의 합동 장례미사가 치러�졌고요. Noi qui presenti per celebrando la Pasqua del Signore a nome di tutti coloro che hanno dato la vita per lo Stato chiedo innanzitutto che venga fatta giustizia adesso. 운구 행렬이 팔레르모 대성당을 빠져나오자 성당 앞 광장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소름 났어. 이날 추모를 위해서 모인 시민들은 팔레르모는 정의를 원한다. 정부에서 마피아를 몰아내라.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말 이탈리아 사람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팔코네 검사에게 테러를 가했던 것은 살바토레 리나의 오른팔이었던 조반니 브루스카였습니다. 브루스카는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살해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신한 조직원의 11살짜리 아들을 2년 동안 납치했다가 살해한 후에 산성용에게 시신을 녹여서 없애버렸을 정도로 잔인한 인물입니다. 정말 괴물이네요. 비극은 단지 팔코네 검사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팔코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보르셀리노 검사 역시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피아의 폭탄 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팔코네의 죽음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보르셀리노 검사에 대한 마피아의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마피아는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관련 검사들을 제거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의 실체를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팔코네가 먼저 그렇게 죽었으면 그래도 보르셀리노를 어느 정도 뭐 보호하면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 그 분노가 너무 커진 거잖아요. 그 분명히 이거 뭐 알고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뭐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네. 확실하게 보호를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노도 컸지만 사실 그 이 두 사람을 추모하는 일들이 또 이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팔레르모 국제공항을
팔코네 모르셀리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죽음이 그 의미가 컸던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런데 마피아 대전쟁에서부터 이 두 검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칠리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살바토레 리나가 20년이 넘게 숨어 지내면서 온갖 살인과 테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3년 1월, 23년 만에 살바토레 리나를 체포하게 됩니다. 마침내 악명 높은 살바토레 리나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아, 무서워. Il patto di mio nonno che io quando mi riferisco di moralità passo della mia famiglia. Quindi noi viviamo nel nostro paese di correttezza morale. E che ne sa lei? Signor giudice, io sono puro anche ho diritto a non rispondere, non voglio rispondere. Non... Lei aveva chiesto il confronto con tutte le persone. Aveva chiesto, ora ho letto queste cose, signor giudice, non voglio fare più confronti con questo signore. E decida di non discolparsi quindi dalle accuse. C'è nulla che insiste perché lei non ha niente da insistere. Io l'ho pregato che non voglio fare il confronto, io ho il mio diritto e quindi mi attengo al mio diritto di non fare. Io questo signore lo conosco, lui ha deciso tutti gli omicidi che sono successi nel siciliano, tutti, anche quelli della provincia, di altre province, non solo della provincia di Palermo. Reina. Non sono più solo io che parlo, adesso è una marea di gente che parla. Mafia finita. Rina의 태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뻔뻔해요. 진짜 고통스럽게 남은 여생을 고통스럽게 해드리고 싶네요. 예,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뒤늦게 살바토레 리나가 체포되었고 총 52명의 살해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로써 끝을 모르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코사노스트라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드디어. 그로 인해 대대적인 마피아 척결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회엔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피아와 검은 커넥션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정치권이었습니다. 1992년 2월 17일 밀라노 검찰의 젊은 검사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가 당시 연정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당 소속의 관리를 700만 리라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반부패 수사 마니뿔리떼가 전개된 것입니다. 마니뿔리떼는 깨끗한 손이란 뜻이죠. 그런데 수사 1년 만에 천여 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체포되었고 전체 국회의원의 25%인 177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와.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이후 총 6천여 명이 부패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그중에 2,993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피아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o sono sempre stato al corrente della natura non regolare dei finanziamenti ai partiti e al mio partito.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을 중심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탈리아의 정치권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948년 이래 46년간 이탈리아의 집권당이었던 기독교 민주당은 1994년 1월 16일 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원 의원의 거의 절반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야. 더 이상 기존 정당을 유지할 여력도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회는 마비가 되었고 1946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고 할 정도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마피아를 척결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마피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마피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조직적인 기업의 형태로까지 진화합니다. 맞아요. 사실 마세리아는 세력이 약했던 마피아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에서 이 법이 발효되며 패밀리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엄청난 행운으로 작용했는데 바로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주법이었습니다. 아, 금주법! 자, 당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왔죠. 이민의 홍수. 그래서 급격히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화의 특징이 뭐예요? 매춘, 도박, 폭력, 살인 이런 각종 범죄로 아주 사회는 골머리를 앓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1920년 1월부터 이제 금주법을 시행했는데 금주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메리칸 마피아 제국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왜? 밀주를 팔 수 있잖아. 엄청난 수익을 챙겼고 이때 많이 벌었던 마피아들의 연간 수입이 5천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마피아들에겐 엄청난 사업이 생긴 것이죠. 때려잡아야지 왜 술을 금주를 하고 있어? 와, 이건 진짜 미국 정부의 실수네요. 자, 마피아들이 이러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만들어. 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뭐예요? 물류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물류 창고를 뉴욕에서 관할에 총괄했던 사람이 마세리아예요. 아, 물류창고 관리.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정말 큰 손으로 마세리아가 금주법 때문에 급부상합니다. 1922년에 주세페 모렐로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마세리아의 고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팔에 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벌하게 생겼어요. 찰스 루치아노. 이름만 들어도 한동안 벌벌 떨게 만들었던 킬러로 악명이 높아갔던 찰스 루치아노를 공식 입단식을 거쳐서 마세리아가 제1인자로 삼습니다. 마피아 패밀리 입단식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시칠리아 마피아는 입단할 때 일단 피해 전설을 하는데 먼저 머스가 새 멤버의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칼로 베고 그 송자의 사진을 밑에 넣어서 그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사진을 손에 다시 올려서 불을 붙여서 그런 말을 했대요. 뭐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형제들이 네가 뭐 배신을 하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송자처럼 지역에서 뭐 불타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뭐 충성의 맹세였던 그런 의식인 거네요. 네. 죽음의 세례 같다. 혈액이 약했던 마세리아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야망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합니다. 전국 마피아의 1인자가 되고 싶었던 마세리아 이 야망 때문에 뉴욕의 지하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당시 마세리아는 이제 작은 조직이 이제 큰 조직에게 상납금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상납금을 웬만한 패밀리는 다 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돈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요? 와, 배짱 크다. 배짱이 컸죠. 자, 누구였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인물은 당시 마세리아의 강력한 라이벌인 살바토레 마란자노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신학교까지 갑니다. 신부요? 또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하는 사업 순환이 탁월했습니다. 시칠리아 두목의 명을 받고 뉴욕 마피아를 평정하라 이 명을 받고 맨하탄으로 온 거예요. 마세리아 패밀리 대 마란자노 패밀리. 이 두 뉴욕 마피아의 큰 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6.1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카스텔라나 레세 전쟁입니다. 전쟁의 서막을 올린 건 누구였을까요? 마란자노였습니다. 이 머리가 좋은 마란자노는 어떤 이 전략을 생각해냈을까요? 뭔가 데리고 와야겠다, 영입해야겠다. 예. 루치아노를 꼬시려고 합니다. 루치아노를 이용할 계획을 삽니다. 과연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루치아노에게? 아, 만약에 날 도와서 마세리아 패밀리를 잡는다면 마세리아 패밀리의 보스자를 너한테 주겠다. 아, 예, 정답입니다. 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규현 씨는 정식 퀴즈 외에는 잘 맞춰요. 그런데 마피아 세계에서는 보스를 직접 죽인 사람은 결코 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오퍼를 냈는데 루치아노가 단칼에 NO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조직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루치아노와의 미래의 실패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시작은 마란자노 패밀리에게 가한 마세리아의 공격이에요. 1830년, 1년 내내 사람들이 조직원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마란자노의 조직원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몇 달 있다가 축군들이 또 발견됩니다. 이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고문이었던 주세페 모렐로가 총에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렐로가? 누가 죽였을까요? 마란자노 가족일까요? 루치아노의 해고록에 의하면은 루치아노가 죽어. 어? 어? 루치아노가 모렐로를요? 왜 그랬을까요? 카스텔라마레세 전쟁 중에 초기에 이제 누가 승기를 잡습니까? 마세리아가 승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너무 크면 안 되겠거든. 마세리아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루치아노가 모렐로를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루치아노가 마피아의 전통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법하고 자기만의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거기 점핑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루치아노는 마세리아 패밀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운데 은밀히 루치아노가 마란자노에게 접근해서 내가 마세리아 보스를 끌어내서 처리하겠소. 대신 성공하면은 마세리아 패밀리 내게 주고 간섭하지 마. 이 조건을 내걸고 운명에 나를 잡습니다. 아, 저렇게 적이랑 내통을 했구나. 1931년 4월 이 브루클린의 어느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물어오르게 되죠. 그때 근데 You don't mind I'm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루치아노가 이미 섭외했던 4명의 킬러들이 마세리아에게 총알을 퍼붓습니다. 결국 총격을 당한 마세리아는 즉사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우와.
경찰들 찍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피범벅인데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만 깨끗해요. 다 죽이고 나서 누군가가 손에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치아나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오죠? 총소리나 손을 씻고 있죠.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전쟁의 승자는 바로 마란자노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 마피아 세계는 마란자노가 평정을 하나요? 자, 배신과 음모, 피로, 원력진 전쟁이 끝나자 마란자노는 시칠리아 마피아들을 다 불러놓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욕 암흑가를 다스릴 다섯 개의 시칠리아 마피아 패밀리를 정하는데 조직도 한번 볼까요? 통합을 해버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다섯 개의 뉴욕 마피아의 패밀리 조직도입니다. 이 모임을 코사 노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란자노는 보스 오브 더 보스, 보스 중에 보스가 되고 다른 보스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이제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들이 따라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정하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시칠리아의 오랜 전통인 오메르타, 즉 침묵의 맹세를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재판 없는 즉각 처형이다. 두 번째, 조직은 보스, 언더보스, 카포, 솔저로 각 등급을 나누고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한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코사 노스트라의 회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동료가 하는 일은 방해하지 않고 동료의 부인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더 이상의 복수를 저지르지 말라. 이제 말한 대로는 조직이 더 강해지려면 체계적인 조직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조직의 계급을 세우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른 보스들과 함께 결의를 다진 거예요. 아, 보스와 언더보스 이렇게. 자,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제로의 보스도 있죠? 이 언더보스는 2인자, 국지간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 언더보스 밑에 누가 있습니까? 카포,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대장이에요. 그럼 카포는 혼자 못 하잖아요. 그 밑에 솔저, 조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사실상 이후 마피아의 거의 모든 마피아들이 따랐던 조직 체계입니다. 그러지, 규율이랑 조직도까지가 완성이 됐으면 1인자, 최고 보스, 마란자노는 저 권력이죠. 엄청나졌겠네요. 그런데 더 확실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숙청.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마음에 걸렸을까요? 루치아노. 루치아노. 그래서 이제 루치아노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또 루치아노가 또 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마란자노가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알아차리게 돼요. 자기 정보원을 통해서. 그래서 루치아노가 철저하게 치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마란자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죽이기로.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그가 가장 친했던 유대인 갱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국세청 직원으로 훈련을 시켜서 들어갑니다. 공무원인 척 철저히 연습을 해서 계획대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살해합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찍혔던 사진인데, 그래서 마란자노는 네 군데의 총상과 열 개의 자상을 입고 1인자가 된 지 5개월 만에 씁쓸한 모습이죠. 오, 잔인해. 이제
어쨌든 그러면 루치아노가 이 패밀리 조직도 아예 통으로 다 인수받나요?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마세리아부터 마란자노까지 배신과 복수를 거듭하면서 패권을 잡은 루치아노가 이래서 드디어 뉴욕 마피아계를 장악을 합니다. 보스가 된 그는 1931년 마피아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름이 위원장이야 이번엔. 보스라고 안 하네요. 위원회. 이게 전설적인 마피아 커미션의 조직도입니다. 자, 조세 프로파치, 망가노, 보나노, 갈리아노, 마가디노. 물론 위원장은 루치아노죠. 근데 위원회라고 하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딱 구축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마피아 위원회는 미국 내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강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쌓은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를 장악한 이 사람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마피아 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자 시카고 지하 세계의 지배자이자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 마피아계를 평정한 알 카포네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워낙 너무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유명한 마피아가 이 알카포네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얼굴에 보면은 스카페이스, 네, 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여자한테 이거 작업을 걸다가 남자 사촌 오빠가 와서 얼굴을 이렇게 베었다는데요. 평소에는 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그러고, 근데 그 친절함을 잘못 봤을 때는 큰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걸 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알카포네 유명한 그 어록 중에 하나죠. 내 친절함을 오해하지 마라. 내가 친절하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진짜 무서운 말이야 저거. 나의 친절함을 알리지 말라. 아니죠. 그거랑 다르죠. 교수님 근데 알카포네는 뉴욕 토박이잖아요. 근데 시카고에서도 이렇게 자기 세력을 빨리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예. 많은 마피아가 그랬듯이 알카포네 조직의 성장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는 금주법이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운하 철도를 통해서 미국의 동서 그리고 서부와 북부를 또 남부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알카포네는 이런 교통망이 밀주 사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뉴욕과 클리브랜드, 뭐 미로키 다른 마피아들과 연계해서 밀주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알카포네도 금주법의 엄청난 수혜자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1927년 총 수익을 보니까 이 알카포네가 1억 달러를 봅니다. 이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제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가 아일랜드계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전역에 알카포네의 존재와 마피아의 잔혹성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유명한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 사건을 이제 일으키죠. 한 아일랜드 마피아가 연락을 받아요. 디트로이트에서 강탈한 밀주 우송 차량 위스키를 케이스당 $57 줄 테니 살래?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음 날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이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난 거야. All right, everybody. Grab a piece of that wall. 경찰은 마피아 보고 뒤돌아서 벽을 보고서 명령을 한 거야. 그런데 이때 총을 든 세 명이 나타나서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아이 뭐야? 경찰이 아닌 거지. 저게 말이 안 되지. 어?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뭐야? 어? 와, 이거 더 참혹한데? 와, 너무 끔찍하다. 이런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굴까요? 알카포네. 알카포네. 하지만 당시 알카포네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죠.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제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면서 이 마피아계의 그 악명 높은 위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작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칠 것 없었던 알카포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 1930년대 초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금주법으로 세력을 키운 알카포네에게는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과연 이때 그는 어떤 대책을 내세웠을까요? 이건 또 제가 알고 있죠. 우유 사업에 손을 댔죠. 예! 사실 그는 이 금주법이 폐지될 분위기를 미리 예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게 바로 우유 사업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유잖아요. 빵, 시리얼. 괜찮은 목장을 손에 넣고 유리병 제조 공장 그리고 냉장 수송차를 이용해서 신선하게 보존된 우유를 그동안 금주법으로 밀주 사업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 문제 나갑니다. 알카포네가 우유 사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카고 시의회에 로비까지 해서 정착시키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해보시죠. 일단 진짜 알아요? 그럼요. 일단 앞에 재밌는 답 좀 오답 좀 몇 개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그 네가 뭔데 그런? 네도 그래야 돼요. 정답. Pasteurized 네 Pasteurized 우유를 팔게 하더라고. 살균 처리된? 앤더슨 씨 오답. 오케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정답. 혜성 씨.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제발 맞춰주세요. 아니야. 얘 이러고 끝나게. 맞춰볼게요. 나 맞춰볼게요. 얘 이러고 끝나게 제발 맞춰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라벨에 유통기한을. 그거 정답인지 아닌지 규현 씨가 한번 여기서 외쳐보세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유통기한. 그래서 알카포네는 자신의 사업 전략으로 우유의 유통기한을 정하기 위해서 시카고 시위에 로비를 했던 거예요. 당시 우유 배달은 아무래도 마차라든지 손수레 이런 동물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운반 속도가 느렸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도착할 때 이미 상했어요. 그런데 왜 알카포네가 유리할까요? 벌써 그 유통망을 다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질이 좋은 우유를 빨리 쉽게 유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 기한을 이제 시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것은 알카포네에게 대박이죠. 아 진짜 똑똑하네. 그래서 사실 유통 기한이 처음 생긴 게 알카포네의 이게 로비 때문에만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제도가 이 마피아
알카포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이제 시카고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뉴욕의 1인자 우리 루치아노 금주법 이제 폐지 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루치아노의 목표는 세계적인 마피아 조직을 통해 큰 비즈니스 사업을 벌이는 게 그의 목표였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유대계 마피아의 거물, 아일랜드계 거물급 범죄 조직들을 포섭해서 전미 범죄 신디게이트, 즉 전미범죄연합회를 만듭니다. 루치아노는 이를 바탕으로 마약, 매춘, 도박장 운영, 할리우드 영화업계 갈취, 그리고 심지어 이 치즈 사업까지. 그중에 마약이나 매춘, 도박은 정말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루치아노가 돌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어? 수감이 돼요? 예. 1936년 매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려 62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징역 무려 50년을 받게 됩니다. 아, 끝났네. 그래서 뉴욕 교도소로 투옥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치아노도 결국 이제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물러나야죠. 설마 풀려나나? 아, 놀랍게도 1인자의 자리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 문제 나갑니다. 루치아노가 감옥에 투입된 후에도 마피아 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든 멋멋 주식회사 때문이었는데요. 무엇일까요? 마피아의 본질을 생각하면 쉽게 나와요. 본질? 마피아 생각하면 어떤? 지원 씨. 정답. 의리. 의리. 지원 씨. 오답. 지금 의리란 단어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앤더슨 씨. 갈치. 갈치? 예. 앤더슨 씨 오답. 이것보다 더 악랄한. 아, 정답. 지원 씨. 밀주. 지원 씨 오답. 너무 크게 하는 거 누구야? 여기 누가 방청객이 있나? 아니 근데 더 심한 거면은 정답. 규현 씨. 근데 그런 주식회사가 어디죠? 살인 주식회사는 아니. 규현 씨 정답. 와. 규현 씨 정답. 와. 뭐야? 아니 야 설마했다 진짜. 루치아노와 감옥에 투옥된 후에도 1인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살인 주식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근데요? 살인을 대신 해주면 그런 거예요? 보스의 명을 받고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은 제거하라. 아하. 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통 살인은 4명이 1개 조로 살인 주식회사 진행이 됩니다. 와. 그렇게 체계적이라고요? 자, 말 그대로 핑거맨은 뭐예요? 핑거. 가르치는 타겟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히트맨은 뭘까요? 행동. 말 그대로 죽이는 사람. 죽이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죽이는 사람. 휠맨은 자동차. 휠맨, 예. 운송 담당. 이베포레이터는 사건 수습반.
깨끗이 증거 인멸. 대박. 기철이 반. 어쩐지 이렇게 살인을 안에서도 지시를 하면서 다 살인 주식회사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살인 주식회사로 죽은 사람이 공식으로 63명. 근데 실질적으로는 400에서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살인 명량의 최고 명량 라인은 누구였을까요? 루치아노? 감옥에 있는 루치아노. 루치아노.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지령을 전달해서 마피아 조직을 주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와, 루치아노 진짜 대단하다.